아니면 반대쪽인가? 혹시 모르잖아. 뻘짓하지 말고 거기 내려가가지고 또 들어가면 또 아닌데 빨리 감기약 갖고 오라고 이럴 것 같아서. 그렇게 인성질하지 않겠지만은, 인성질하지 않겠지만 주인공처럼. 근데 여기 아니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였나? 나가서 반대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일로만 가봤어. 너무 아니라고 생각했어. 생각해보니까 여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여기 내내 그러네. 여기는 누가 봐도 못 들어갈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한 가정이잖아요. 그 네모나게 있는 거잖아요, 집이. 그럼 이쪽에서 어차피 넘어가봤자 이쪽이란 말이에요. 여기 웬만하면 페이크 진짜 오지네. 그럼 이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서. 보니까 맞네. 창문 저 채광막이 올라 건너편으로 간다. 덜덜 떨면서 창문 채광밖에 올라가 건너편 신주에 간다. 어차피 똑같은데? 덜덜 떨어 그냥. 별 의미가 없는데요? 뭔 차이야 도대체? 아이고 시점 왜안 돌아가 그리고. 아이씨. 시점이 너무 현실적인데? 내 맘대로 못 돌아가는 거. 조심히 가. 여기서 떨어져? 이제 어떻게 해? 올라왔다. 하이. 어린이용 감기약 획득. 여기 떨어져 있었네. 어머니와 그녀의 동년배인 여성이 찍힌 사진이다. 이 방의 거주자는 대피하기 위해 이미 편지에 단지에서 나간 걸까? 나갔네. 아기는 없어 그럼? 감기약을 왜 떨어뜨려 나가는 건데 대체? 어이가 없네. 안 챙기고 막 갔나 보다. 근데 감기약 있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스토커가 아닌 이상 너무 무서운데. 여기도 막혀 있어? 어뭐 있다. 나침반? 비구른 나침반 아싸 귀여운 거. 근데 별로 안 귀여운데 생각보다. 이번엔 그냥 떨지 말고 가. 뭐야 별 의미 없잖아. 왜 차이가 없니? 여러분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공약은 안 봤는데 진짜 궁금해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고양이 그거 아까 그거 어떻게 안 한번 봤거든요. 고양이만 스토리 안 보고 그냥. 근데 알고 보니까 편의점에서 통조림 사고 주는 거더라고. 그래야 뭐 따라오는지 구해주는 건지 사실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까지 다시 돌아가긴 너무 힘들잖아. 너무 멀리 왔어. 솔직히 배 타고 왔는데 우리 어차피 돌아가면 또 돌아갈 수 없어 또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는 별 의미 없는 집 같아서 사실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아 구해주고 싶은데. 내 어차피 그래 봤자 선행 포인트만 쌓였겠지. 그럼 필요 없어. 나가. 늦어보여서 왔다 갔다 해. 나가는 것도 몰라 기치야 진짜. 아, 2층이었죠? 1층으로 문 잠겼을 테니까. 내려가 얼른 내려가 얼른 얼른. 패드를 많이 맞았더니 손가락이 아픈데 이제. 여기였죠? 맞나? 애기 이제 안 우는데 근데? 애기 죽은 거 아니야? 갑자기 왜안 울어? 막 울더니. 아니 그건 너무 심했나? 어떠셨나요? 감기약 건넸다. 뭐라 감사를 드려야 됐지. 그나저나 이 건물로 침수되면 어쩌지? 아, 좀더 빨리 대피했어야 했는데. 적어도 아침까지 물에 잠기지 않았으면 좋겠네. 괜찮다면 머물고 가주세요. 진짜? 나 쉬어도 돼? 예, 보답 받는데? 선행이 선행으로 돌아오면? 뭔데 갑자기 이 연출? 힘들지. 얜또 계속 토모야야? 아니 때려. 그만 토모야를 해 제발. 아 근데 모자를 썼네 아직도. 주인공 모자 벗고자 제발. 토모야에게 그만해 이럴랬는데 주인공 모자 그만 써 벗어 이러고 싶네. 토모야 씨 무사할 거야. 걱정 마. 난몸 해칠 거야. 분명 먼저 페리에 가서 이곳을 나왔을 아 페리 타서 이곳을 나갔을 거야. 토모야 씨 무사하지 않을까?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너무 대책 없는 말이야. 확인하고 싶어도 현지에서 보기 힘드니까 이게 현실적이야. T야 T. 이건 F고 어디냐 이건 F고 이건 T야. 그리고 얘는 너무 무책임한 거야. 분명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헛된 희망일 수도 있잖아. 죽었을 수도 있는데 괜히 내가 분명히 그럴 거야 했다가 좌절하잖아요. 기대했다가 그럼 더 슬퍼. 사람이 그런다. 어쨌든 뜬금없이 막 쓰잡은 얘기를 했는데 무사 가서 낫겠지. 이건 너무 암담하고. 근데 이게 아케인 점수 오를 것 같아.
해외여행 갈수 없게 돼 슬퍼? 이건 근데 사이코패스 아니야? 감정을 못 읽네. 통화에 걱정하는데 해외여행 못 가서 슬퍼? 이러고 있네. 카나이 씨가 결혼하는 게 싫어서 도망친 거야. 너무 악담인데. 그만 있고 나랑 결혼하자. 2만 파밍 퍼센트가 사자. 통로야가 누구야? 진짜 인성질내나. 겁나 웃겨. 사람이 울면서 계속 통로야 이러고 있네. 통로야가 누구야 이래. 누구냐 그래. 개웃기는 진짜. 사실 뭐 나랑 결혼하자 말랬거든요. 근데 아케 포인트 쌓일 것 같고 그냥. 미안 몰랐어? 아까 얘기했잖아 주인공아 제발. 나사리야 나사리 내단이야 왜 그러니. 아 근데 결혼할 거 포인 그 뻔해갖고 느낌이 그냥 이거 설렀는데 개웃기네. 토모야가 누구야 이러고 있어. 아 진짜 슬퍼 보인다. 아 근데 주인공 모자 벗어 제발. 어떤 게 좋아? 어떤 점이 좋아? 사진을 보여줘. 사진 보고 싶은데? 스포츠맨이야? 스포츠맨은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연봉 어느 정도야? 싫어하는 점은? 토모한테 묻고 싶은 게 없어. 무관심. 사진 보고 싶지 않아요? 싫어하는 점뭐 있겠지. 없어. 아니 솔직히 없다고 할것 같아. 있어도 남한테 얘기할 때는 사실 칭찬밖에 못하잖아. 얘기 잘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아니야 토모야 씨는 뭐야 부족한 점이 없어 이럴 것 같고 걔 뜬금없이 막그 커플들 염장 지르는 대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진 보여달라 그래. 뜬금없이 걔 염장 지를 것 같아. 네 사진 너무 박력 있게 보여달라 그러는데. 아, 씨, 다른 거 고를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질문 할 걸. 잘생겼어? 그려줘. 그려달라 그래. 집착녀, 통모야 집착녀. 갑자기 그림 그려달라 하게. 너이 정도면 통모야 좋아하는 거 아니니? 주인공아? 나사리야,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니? 그림 그려줘, 빨리. 궁금해, 빨리. 그려줘. 그렸어? 그렸어? 빨리 보여줘, 빨리 보여줘. 눈물 나와? 아, 눈물 나게 괜히. 그림. 아, 나만 잘 그렸어, 근데. 내 타입이 아닌 것 같아. 그림 잘 봤대, 모르겠어. 내 타입 아니라 그래. 내 타입은 아닌 것 같아. 아, 내 주인공 뭐냐? 베라모자 같아. 배스킨라빈스. 개웃겨. 주인공 무시하는데? 이거 하는데 약간 병, 뭐라 되지? 아, 너무 슬퍼한다. 병먹금 안 돼, 병먹금. 병 무시한데 그걸 뭐라고 하지? 병아 기억이 안 나지 단어가. 아무튼 무시하는데 먹금 안돼 먹금. 만날 수 있을 거야. 통화할 때 찾자. 내일은 왜 지금 자자.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나랑 결혼하자. 이게 결혼 집착이야. 뭔데 계속 결혼하지. 깨닫고 보니 자고 있었다. 껴안는다. 결혼해. 일성이 계속 돼. 진짜 막장이다. 싫대. 주인공아 정신 차려. 너 여자잖아. 결혼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네. 착하네. 그러니까 쟤도 잘 부탁한데 네 고생을 할걸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데. 갑자기 뛰쳐나가고 싶은데 게임을. 그만 울어. 나 스킵하고 싶어서 오늘 넣었는데 안 스킵돼. 그만 울어. 나 너무 힘들어. 제발 소리 제발 스킵해줘. 나왜 우는 거 싫어? 게임할 거야. 게임이 더 재밌어. 뭐야 갑자기 또 급지진이야? 아 진짜 제발 그만. 절망의 1일째? 방에 기다려줬잖아. 밖으로 나가자. 뛰쳐나가. 여기였죠? 아 시점 진짜. 나가. 아 됐나? 급하게 나가긴 했는데 앞이 안 보여. 됐다. 그냥 죽었다, 100%. 지워졌는데. 세상에. 100% 죽었다, 저는. 와. 죽었네. 물속에 들어가는 건 미친 짓이고. 카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묻는다는 죽었겠다고 할것 같고. 냉정하게 가는 게 맞거든요, 사실. 이럴 때. 다행으로 여기거나. 근데. 들어가 봐 한번. 말리네. 그래 이미 죽었겠지. 궁금해서 들어가라고 하긴 했는데 인성질 실패. 궁금해서 내가 들어가 봐야지 이러면서 또 주인공이 깨 이러면서 죽을 줄 알았네. 안 그러네.
예, 다행히 당연히 죽었다고 하고 사실 안 구해줄 것 같기도 했어. 느낌상. 왜냐면은 주인공이 너무 무모해도 옆에 있는 애가 제정신이면 봐주니까 그거 안 된다고. 절망의 1일째면 2일째, 3일째도 있단 얘기? 큰일 났네. 이 게임 너무 힘든데. 조작감이 진짜 미치게 힘들어, 이거. 어디 가는데, 그래서 우리. 이상한 소리 나. 뭐 괴물 살아? 아니, 지진이 난 건데 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왜못 가? 뒤로 가, 빨리. 컨트롤 조심. 근데 우리 어디가? 그래서 이제. 미친 거 아님? 우리 감기약 왜 구해다 준 거임? 어차피 죽었는데. 하루라도 덜 아팠으면 됐다, 애야. 불쌍하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죽을 애를 굳이 감기약 갖다 줄 필요가 있었을까? 덕분에 하루 잤으니까 뭐. 피곤할 텐데. 도와준 대가로 잠잔 거지 뭐. 하루 잘 잤다 그래. 빨리 가자. 그때 우리 어디 가는데 알려줘, 제발. 어디 가는지. 일로 나가야 되나? 왔던 일로 다시 돌아가면 되나? 여기? 어, 맞나? 노인 목소리? 아, 정말. 어딘데? 알려줘야지. 여기? 놀이터 뭔데? 여기 뭐 있어? 없는 것 같고. 여기? 아, 진짜. 컨트롤, 씨. 미쳤어, 이제. 너무 힘들어. 이게 뭐야, 이게. 지그재그. 근데 확실히 재난 상황에서 실제로 노저어도 이렇게 맘대로 안 가지잖아요. 고증 잘 됐네, 이거는. 어, 노인 저기 있다. 어디 갔나 했더니. 팔 벌리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변태 할아버지 뭐 어떡해. 아니, 뭐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긴, 사람이 목소리 판단하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아닌 것 같긴 하고. 이런 상황이 재난인데 사실. 하긴, 그 이렇게 지하철에 있던 사람이 이상한 거지, 애들이. 港も水没したのか、お嬢ちゃんたちは。この団地は南から沈んでいっているようで、携帯電話で滝下にあるエニシダボートに乗ってるあんたらにしか頼めない。この通り。그에 맞는 보수를 주신 구슈를 불러드릴게요. 아까 카나이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인성질인데. 아니 뭐 그냥 물어보는 건가? 내가 너무 꼬이게 생각했나? 그냥 너무하대. 내놔. 19,800엔? 아싸. 아케이 포인트 잊어. 지도에 표시됐대. 지도? 전화기 저쪽에 있어? 엄청 멀어. 한 바퀴 돌아야 되네. 나한테로 가. 근데 지도 안 봐도 어딘지 알것 같아. 그냥 돌다 보면 너 나오겠지 뭐. 언제 알것 같아. 나 길친데 알것 같아. 근데 원래 이렇게 말해놓고 길못 찾는 게 사람 제 보통 그렇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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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오, 이제야 제대로 앞으로 가는데. 보트가 계속 뒤로 갔는데. 얘 시점이 이러면 어차피 안 보이거든요. 뒤로 가야 돼 어차피. 근데 주인공아, 이렇게 탈 거면 어차피 니가 뒤로 타지, 앞에 타지 그랬니? 이게 뭐니, 이게, 시점이. 시점 진짜 미쳤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보는 건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아. 적기차를 타고 너는 떠나봐라. 우리 만남은, 아! 쉣! 빙글빙글 돌고. 아, 근데 여기 가시나무가 있어, 무슨. 터지는 소리 리얼해. 공기 빠지는 소리. 채다 달면 주인공 죽는 건가 보나? 우리 만나면 빙글빙글 돌고. 아, 이 와중에도 지진. 진짜 너무한다. 이거 저장해줘야 된다, 이거. 아니, 이거 제대로 가지지도 않는데, 좀 망할 지진. 여기서 이제 빨리 가야 되는 거 있으면 최악이야. 또 찔릴 것 같은데, 다음에. 돌아가. 돌아가. 제발. 제발, 돌아가. 제발, 제발. 아! 역시. 아, 너무 많이 나는데? 구급약 아까 안쓴거 후회했거든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두 개지만. 하나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쓸데없이 약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랬는데. 잘했다, 나도. 그냥. 아, 그리고 편의점 살걸. 통조림 같은 거다 살걸, 그냥. 아, 젠장. 아쉬워. 간판?
밀어봐. 밧줄 같은 걸 단지에서 끌어올리자고? 없으면 만들어. 기다란 거? 여기 들어가? 또 들어가? 또 들? 아, 진짜 최악이다. 내려, 보트. 할 일이 너무 많아. 저장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시동 200 이호실에 할아버지가 있었지. 어쩌라고? 거기 잘 들어가라고? 뭐야, 저장이 안 돼? 상의하라고 온 거구나. 단지에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아, 할아버지 찾는 거야? 왜 할아버지한테 찾나 그랬다. 시동 250. 아, 203호실. 여기는 아니야, 그럼? 여기는 아니고? 여기 B동이야? B동에 그 아까 그 누구 있는데? 일단 왔으니까 한번 볼까? 누구 있나? 문다 열려 있어. 뭐야? 여기 오기 잘했다. 와, 아이템 있다. 아싸. 가죽배트? 아싸. 이거 어때, 이거? 아싸. 물건 많아. 우리의 파밍. 들어오기 잘했네. 장갑 껴. 야구 장갑을. 이거 뭔데? 가족, 남성용이라 못 껴? 아이, 젠장. 장갑, 남캐로 할걸 그랬네. 장갑은 다낄수 있겠지? 남자나 여자나? 베란다 열어. 이게 뭔데? 여기 넘어가? 걸어. 저희 이제 뭐 있는지 자세히 안 살펴봤는데, 이거 말고. 그냥 아이템만 뚝뚝 들어가는 거야? 얻으려고? 아까 이거 난다, 뭐 이런 소리 들렸는데. 할아버지 소리. 제가 한번 가봐야겠다. 좀 이따 나중에. 거기 다 들러보고. 점프. 열어. 반대쪽에서 들린 소리인가? 여기서 들린 소리인가? 혹시? 뭐지? 어, 아이템 또 있다. 아싸. 반창고? 에이. 어, 나 스태미는 언제 회복됐어? 엄청 빨리 회복됐네. 주인공 무적인데요? 거의 천하 무적인데? 재난 상황에서? 체력이 엄청 빨리 차. 어, 뭐 있다. 축구공? 어린이용 축구? 왜안 가져가, 근데? 가져가지. 현관. 왜 이렇게 넓어, 그리고 여기. 현관. 여기 집 뭔데 대체 이렇게 넓어요? 어질러져 있고. 나가고 일단 뭐 없는 것 같은데 옆에도 안 열리고 일로 들어가 다시 어? 못 넘어가네 넘어가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넘어온 건가? 축구공 왜안 가져가는데 여기서 베란다 쪽 가서 다시 넘어가 넘어가 저희 문이 안 열리는 데였거든요 분명히 뭐 있다는 얘긴데 여기 이 게임 특이 문이 안 열리면 뭐가 있는 거야. 모든 게임이야 거의 그렇겠지만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조심히 가자. 그냥 저 빨리 컨트롤 누르고 있어도 느리게 가니까 상관없긴 한데 깝쳐서 막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까불어도 괜히 까불잖아.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말 더듬어져. 큰일 났네. 아 배고파. 이 게임 엄청 오 길구나 생각보다.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왠지 긴 느낌 나서 왜냐면 할 일이 너무 많고 하다가 막히는 게 많아갖고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겠는데 진짜네 뭔데 이 뭐냐면 남의 지하부 들어다니 사정 얘기하기 무슨 옆방에 뭐라 뭐 로프? 옛날에 썼던 매트리스 옆방에 있을 거야 나 이미 가져왔는데 그거 등산을 좋아하는 애가 있거든 등산용 로프 갖고 시동 200 120? 115?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는, 아니, 물에 잠기면 되는데, 잠기면 어떻게 되는데, 죽겠지, 못 뻔하지. 근데 네가 나가야지,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저씨. 어, 잠깐. 뭐, 심으로 올라와? 어, 죄송해요. 시트 같은 거 보고 있었어. 아스마 씨는 D동 106호 사람. 한 번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야스다 씨란 사람이 있는데 106호에 산대. 아 진작 알려주지 두번 얘기하니까 알려주네.
그럼 나 이거 만약에 루프 찾았다가 다시 여기 와가지고 다시 개고생해서 다시 와가지고 또 이제 막 어디에 있고 찾고 이랬어야 되는 거야? 또 얘기 한번더 물어보고 두번 찾고 두번 얘기 듣고 이랬어야 돼? 이런 씨 진짜 고생 엄청 시킨다. 치고 다녀. 1층에 있다 하지 않았어? 이거 뒤동 아니야? 난간에 뭐라고? 보트에 탄다. 일단은 난간. 난간. 일단은 거기도 가야 되나 보다. 아, 저장되네. 여기서 저장되는구나. 밖에서 안 되고. 아니, 올라와야 저장이 되지. 근데 아까 올라왔을 때도 안 됐는데. 퀘스트 깨야지 저장되는 곳인가 보다. 특정 이벤트를 해야지 열리는 곳인가 봐. 좀 떠나고. 이 사람이 아까 뭐라 했는지 한번 보자. 아저씨, 뭐라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바보예요, 저. 아저씨. 아저씨, 귀찮게 하기. 아저씨.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죽을 것 같다가, 그 여자처럼. 그 아이기랑. 뒤동 106호실. 여기 뒤동인데? 아까 보니까 1층 내려가니까 뭐안 되던데. 일단 나가봐. 아이 시점, 진짜. 이 시점, 씨. 나가. 여기 지동인데? 1층은 물에 잠겼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 1층 못 내려가. 일단 나가. 응. 나가. 타. 1층, 아, 여기 왠지 로프, 그 허벅지 배트맨 구했잖아요. 남성용 배트 왜안 꺼지나 했는데 그거 해서 이제 밧줄 그거 갖고 오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1층 뚫고 그거 들어가는 건가 보다. 왠지 느낌이 그래. 100% 그럴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너무 위험해. 그리고 나오니까 갑자기 스팀에서 또안 차있는데 아까 분명 차 있었잖아. 과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 나무 이제 조심해야 되네. 분명 저기 스팀에서 꽉차 있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갑자기 또안 차져 있는 거 보소. 악랄한 난이도 보소. 어이가 없네, 씨. 지도 안 봐도 돼. 그냥 돌아다녀. 그러면, 아, 찔린다.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진짜 빨리 가면 이렇게 돼. 지도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길이 그렇게 안 넓더라고, 생각보다. 한 바퀴 돌면은 다시 있던 데 가면 되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데 가까 가라 있으니까. 근데 거기 무너지지 않아? 아, 딴 데인가? 거기는? 무너진 데는 딴 데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잖아. 이름도 기억 못 했는데. 뭔가 죄송한데? 게임이긴 한데, 다 기억을 못했어. 그 사람 누구 있는지. 그 아기랑 아주머니 빼고. 대피한 사람 아주머니랑. 노부부 있고. 그 다음에. 몰라, 기억 안 나. 또 찔릴까봐 겁났는데, 다행히 안 찔렸는데 찔릴 것 같아. 아, 제발. 제발, 딴 데가. 아씨. 죽겠는데? 구멍부터 빠져가지고. 진짜. 대고 내려. 여기 맞는 것 같아. 한 바퀴 잘 돌아온 것 같거든요? 아, 왜못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가져갈 수 없어 보여?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대신 가. 아, 맨 처음에 여고생 중에 괴롭히더니랑 뭐가 다른데, 이게. 대신 가. 네가 가. 이러고. 수영 못 해? 쉬, 내가 가야 돼, 결국. 주인공은 개고생한 팔자라는 거지. 라이프 있어, 세상에. 여기서 물에 잠겨 죽는 거야, 숨 막혀서. 어떻게 해, 나. 나개 느려, 그리고 심지어. 나 현실에서도 수영을 못 해갖고 무서운데, 뭔가. 여기 뭐 있어? 일단 뒤져봐. 숨을 그렇게 막못쉴 정도는 아닌가 본데? 주인공 수영 개 잘해. 라이프 많이 안 깎이나 봐, 생각보다. 근데 어디 있는데? 이 로프 찾는 게더 힘들어 보이는데? 이걸 매 많이 주는 줄 알았다. 게이지가 많이 주네 이랬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로프가 어디 있는데. 아, 나 진짜. 개고생 중. 나도 수영 못하는 사람. 나가? 문 열어? 방 조사해. 문 나가고. 쟤 이렇게 물이 막혀있어서 쟤 문을 못 여는 게 정상인데. 원래는 이게 맞거든요. 아, 밖에 뭔 소리야, 무섭게. 밖에 누가 문 쾅다는 소리 났어. 무서워, 개 무서워. 밧줄이 어딨는데. 밧줄이 어딨어. 밧줄. 다 뒤져봐, 다 뒤져봐.
아씨 뭐야 어딨어? 바닥에는 없을 것 같은데. 물다 잠겨가지고 바닥에 조사하면 있을 것 같아. 로프면은 눈에 떠있진 않을 것 같은데. 천장에 떠있나? 아이 근데 이거 숨까지 제대로 못 참겠으면 진짜 다급함 느껴져가지고 뭐 못했을 것 같아. 찾았다. 여기 있네. 이 상자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있네. 꺼내느라 여기 올라가는 거야? 갑자기 왜 올라가 여기를? 아 내가 앞으로 그냥 잡아당겨서 그 앞으로 가게 눌러서 간 거구나. 아닌가? 자동인가? 모르겠다. 일단 나가. 별로 안 위급하네. 진짜 이거 난이도 엄청 높았겠다. 만약에 위급하게 있으면. 나가는 것도 힘든데. 아까 그 납치당한 게 제일 힘들었어. 지하철에서. 나가 이제 필요 없어. 현관이지? 다 찾았다. 웬열 게이치가. 예, 나가자. 어차피 저 살펴봤자 할거 없어. 만들어. 수중 탐지? 만들어. 시동에 가? 비동 280. 아, 진짜 힘들게 하네. 일단 어디 가라고? 타. 스테미너랑 보트 에너지 따로 있나 봐. 빨간 불이야, 이제 큰일 났어. 어떡해. 지도 안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안 볼라 했는데, 봐야겠네. 시동 보트 경보. 그럼 시동 여기니까 여기 다시 가보자. 개인 나왔는데. 나가. 다시 들어와. 앞으로 가줄까? 아, 이, 다 됐어. 돼. 되고. 시동에 뭐라고? 다시 가봐. 시동 208호실? 지동 208호실. 여기 못 올라가잖아. 아이, 괜히 왔네. 근데 다 208호실이 안 헷갈리게 착한데? 그러면은, 아, 잠깐만. 네, 뿅. 이거 표감 좀 이상해. 공포영화 나올 것 같아. B동은 어디 있는데? 아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어차피 잘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구나. 지도 안 보고. 내일 죽을 것 같은데. 참 침수돼서. 내가 운전을 너무 못해. 이게 너무 조작감이 힘들어가지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느려 터지고. 빠르면 속도 조절도 힘들고. 이렇게 돼. 진짜. 그게 아니죠? 비동. 시동이 했으니까 저쪽이겠지, 뭐, 비동이면. 아파트는 보통 옆쪽에 이렇게 있지 않아요? A동, B동 이런 식으로. 조심조심하고, 돌리고. 이거 조작하면 왜 자꾸 뜨는 거야? 내가 잘 조절을 못하나? 솔직히 이거 안 보고 그냥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대충 움직였던 거 생각해서. 근데 이게 맞는 거 같긴 한데, 너무 안 봐서 더 어려운 건가? 사실 모르겠어. 가, 일단. 일단 가. 할수 있으니까 가. 일단 가. 주인공 잘한다. 그렇지. 코어임 미쳤어. 가자.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부름 게임인데, 이거. 재난 게임이 아니고 온갖 심부름을 다 하는 게임이네. 아, 별로 안 가죠? 여기가 아닌가 봐. 왜못 가? 여기가 아니. 지도 볼까? 이상한 데 왔구나. 아닌데? 못 넘어가는 건데, 그냥 내가? 아닌가? 아, 되네. 내가 조절을 못 하는 거였어. 왜안 움직여지나 했는데. 아닌가? 못 가나? 가진다. 조심. 저기, 그, 찔릴까 봐 무서워. 갈수 있는데, 지금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구나. 어쩐지, 지도에 보면 갈수 있는 곳인데. 찔린다. 개 무서워. 안 돼,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찔리지 마, 제발 찔리지 마. 진짜, 씨. 진짜 아슬아슬해. 그, 지하철 그쪽 느낌인데. 공방, 여긴가, 여긴가? 여기, 간판. 넘어가야 된다 했으니까. 일로 가. 진짜 힘들었다. 디동? 다시 왔어. 208호실인가 그랬죠. 2층이지, 뭐. 뛰어. 아무 데나 들어가, 일단. 거기 잠겼네. 개꿀. 뭐든지 안 찾아도 됨.
재밌었다. 여러분 저 배고파요. 이거 빨리 끝내고 갈라 했는데 밧줄하고 뭐 좀 먹어야겠다. 빨리 뭐 할라 했거든요. 원래 그 뭐라 해야 되지? 밥 먹을라 했는데 끝내고. 근데 게임 안 끝날 것 같아. 아 여기 아니야? 아씨 또 디동 왔어. 똑같은 데 왔네. 아씨 진짜 이 동이 아니잖아. 이씨 나가. 이상한 데 아니야. 에이 진짜 못 올라가. 3층 근데 자전거 막혀있지. 그럴 줄 알았어. 여기는 이제 자전거를 다 막아놨냐. 막아놓을 게 없냐. 타. 개고생하면서 괜히 왔네. 반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안 가는 데 쪽까지. 여기 막혀있는데 근데 저 간판 때문에 못 가는데. 삐용. 그리고 저장 포인트를 잘 보고 가면 되겠지. 어 화면 없지. 엄청 빨리 지금 전환됐어. 일로 가. 어차피 저기 막혀있어서 못 가고 일로 가서 위치를 좀 제대로 알려주지. 지도에 표시도 안 돼 있고. 표시 놨다더니 저기 표시도 안 돼 있구만. 아 죽었다. 아씨 이런. 저장했어 괜찮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저장했어 괜찮아. 에이동 미동 시동인가 보네. 아 배고파. 나갔다 와서 뭐 좀 먹고 그러고 와야 되는데. 끝내고 먹을 수 있을까나? 오늘 하루 집을 다 끝내고 오늘 하루 먹을 수 있을까? 느린 거 봐. 저장.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낭비만 했어. 다시 들어가 이거 물? 아 나와 여기 나온 것까지 했구나. 똑같은데 왔네. 나가. 다행이다. 게이지 꼭 채워있겠지? 오히려 좋아. 안 차있으면 진짜 아 다행이다. 진짜 안 차있으면 욕할 뻔했어. 여기서 어딘데? 일로 가야겠다. 어디로 가냐면 나 한 바퀴 돌자. 걔가지고 돌아 한 바퀴. 여기 좀 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가시 많이 없고 가시나무 같은 거. 근데 뭐 아파트 단지에 가시나무 같은 게 있네.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 목소리 듣고 도와줬잖아요. 일로 쭉 가서 시점 변환 좀 해줘. 안 보여. 아 진짜 진짜 시점 진짜 아 개열받아. 안 보여. 열받아. 돌아가. 빙글빙글 돌아.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 아까 이거 드립 치려다 못했어. 까먹어가지고 생각났어. 뒤늦게 생각났어. 뭐 해야 되지? 그래서 빙글빙글하다 생각났어. 여기서 아까 할아버지 만났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부탁하고 들어가셨나 보네. 안으로. 아이 있으실 줄 알고 이리 왔더니 구조 요청해달라고 들어갔나 보네. 근데 우리한테 요청할 게 아니고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도 살아남기 힘들어. 우리도. 아 개고생. 아 여기서 게임 그만둔 사람 많을 것 같아. 지하철까지 어떻게 했는데 여기 진짜 개고생이야. 물 시점이 진짜 미친 것 같아. 힘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 내 조절을 못하는 건가? 날 탓해야 되나? 진짜 짜증나 본다. 빡종 각인데? 근데 그래도 게임 재밌어. 할만해. 그 스토리 진행 확대할 때 그 카타르시스가 있어. 이거 뭔가 재미없다 느낄 때쯤에 지루할 때쯤에 조작감 막 개 구리고 이거 하다가 뭔가 이제 어 지금 재밌는데 하는 시점이 있어. 근데 이거 재난 게임이라 결말 왠지 허무할 것 같아. 아 진짜 근데 이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조작감. 게임 플레이어로서 진짜 열받는 느낌. 이거 플레이 하신 분들 존경합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시점이 진짜 앞에 보이지도 않고 이거. 시동? 일단 시동 한번 가보자. 여기 안 가본 것 같아. 여기도 200 EOC인가? 206 아 208호실. 여기 가라 했으니까 가보자. 분명 가라 그랬어. 내 기억에 맞아 그게. 그쵸? 그렇겠죠? 시동? 여기 여기 어 맞나보다. 오 자네들인가? 아직 여기는 못 가는겨? 아까 그 구조 요청하다가
베란다였나 봐, 거기가. 그리고 일로 다 돌아와서. 아닌가? 숭마이동 하시나, 이분? 지동에서 시동으로? 몰라, 일단은. 라디오 쳐달라 그래봐. 끝자 없어. 위에 틀려 있는데. 생활에 대해서 물어봐. 엘리베이터도 없고. 도망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시줄로 쓸만한 거 물어봐. 지동의 백력고실에 야스다 씨는 오래된 물건으로 좀 보고 있다네. 시트도 있을 테지. 진짜 씨 왔다 갔다 엄청 시키네. 아까 지동 갔다 왔어요. 그리고 1층 잠겨 있더만. 아니 뭐지? 잠겨 있다는 게 아니라 못 나가게 돼 있더만. 뭐라고 해야 되나? 닫혀 있더만. 박스가 막 막혀 있더만. 됐다. 하, 진짜 힘들게 나왔다. 왜 괜히 온 느낌이야? 괜히 개고생만 하고. 이 아파트는 이놈의 아파트는 그냥 아주 자전거랑 사람 다 치워버려야 돼 그냥. 오늘 다 쓰려고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주 힘들어 죽겠어. 날 너무 개고생 시켜. 열받는 게임이야 진짜. 빙글빙글 돌아간 세상이야 지금. 머리가 어지러워. 머리가 어지러워지. 내 밧줄만 만들고 뭐 먹으러 간다 진짜. 배고프다. 돌아가 쭉쭉 돌아. 쭉쭉 돌아. 여기 아니야? 왜 못 가? 맞는데 왜 못 가냐고. 힘이 딸리니 주인공아? 진짜 씨 막혀 있는 곳이라 굳이 갈 필요 없는 곳인가 봐. 갑자기 앞으로 쭉 가야 내가 뒤로 가고 있는데 분명히. 아니 씨 저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곳이라서 안 가지나? 물살 때문에 그런가? 지맘대로 가 아주. 돌아가야 되나 보다. 저쪽 갈 필요가 없는 곳인가 봐. 갑자기 난 분명 뒤로 가긴 눌렀는데 앞으로 막 가. 진짜 황당해. 제발 주인공아 제발 오지 좀 똑바로 해. 아 시점 바꾼 다음에 움직여야 되나 보다. 아 진짜 힘들다. 어쩐지 지 맘대로 갔다가 막. 아 진짜 개열받아. 남의 또 찔리겠지 또 저거. 아 진짜 열받아 죽겠네.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씨도 아까 거기 아니야? 아까 그 아저씨 있는 데 같은데 맞는 거 같은데. 아 계열받아. 아저씨 또 왔어요. 아 나가. 타. 어저 타고. 자, 일로 가. 일로 가자. 이쪽으로 안 가본 데로 가. 아까 가보긴 했지만, 그래도 안 간 데로 가. 시점 바꿔서. 아, 정말. 하, 진짜 짜증나, 오늘. 됐어. 일로 가. 갑자기 스피드라이더. 갑자기 운전 잘함. 돌아가 한 바퀴. 아, 씨. 자만하자마자 바로 질리죠? 날짜롭죠? 돌아가야 되죠? 이 모든 게 구조전환을 하기 위한. 아, 저 할아버지 한번 도와주기 진짜 힘들다. 돌아가, 삥삥. 여기 아니야? 아, 자꾸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혀있다고 안 되나, 안 되는 거구나. 가지 말라고 하나 봐. 여기 아닌가? 이제 가보고 싶긴 한데 괜히 개고생만 할까봐. 절로 가자 안되겠다. 그러면 돌아가 다시. 시동에서 옆으로 가야 비동이겠지만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걸 거야. 다시 가. 길치야 길치. 이상한 데로 자꾸 가고. 또 저기 찔려? 또 찔리면 진짜 재야겠네. 쭉 가. 안 찔릴 것 같다 이 정도면. 쭉 가 쭉 가 쭉 가. 주인공 힘내 파이팅. 아, 저 나무 벌리는 거 진짜 씨 계열받아. 아 자꾸 앞으로 가냐고.
뒤로 가. 됐어. 미사일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난 뒤로 누르긴 자꾸 앞으로 가는 거. 계열받은. 아니, 씨. 뒤로 가라고. 아, 시동 아까 왔잖아. 필요 없어. 비켜. 비켜봐. 치워. 무시해버려. 일로 쭉 가. 막혀있는 곳 쪽에 있거든요.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일로 와. 토모에 찾을 때가 좋았다. 토모에인지 토나인지 토카든지. 아무튼 그 남자 찾을 때가 좋았다. 실없는 얘기나 하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나 할 때가 좋았다. 아, 이거 보시는 분 답답하시죠? 저는 진짜 미쳐요. 조작감이 너무 구려. 욕 나오는데? 조작감이 진짜 구려. 영상 절반 이상은 귀찮은데 다 쓸 것 같아. 아! 진짜. 아. 얘 다 죽으면, 또 가라앉아서 다 죽으면 최악이. 둘 다 죽는 거잖아. 아, 나무 여기저기 있는 거 계열받네. 조작감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나무도 계속 만들어놔. 하, 진짜. 여기 어딘데? 시동? 또 시동? 또 시동? 제발 이 비동이. 아, 아니다. 다행이다. 시동 아니면 돼. 비동이야. 좋아. 다시 입에 넣어도 가. 입에 바른지 뭔지. 가. 힘들어 죽겠어. 겨우겨우 왔네. 아저씨. 거기 누구 없어요? 아저씨. 아저씨 있다. 뒤동에는 야스다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건을 무척 잘 관리한 사람이 유명하거든. 뒤동 106호실에 있을 거야. 아니 근데 106호 어떻게 가냐고. 아까도 1층 막혀있어서 못 간다 했는 거야 자꾸. 여기가 뒤동이잖아. 어쩌라는 거야. 상자? 일단 스트레스에서 왜 어떻게 내려가는데. 그래서 설마 난간으로? 그런가 본데? 개고생했네 괜히. 아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낭비했는데. 확실하진 않으니까. 아저씨 베란다 없어요? 1층으로 가게? 뒤동 106호실이래잖아. 근데 여기 좀 잠겼는데 뭐래 지금. 여기 아니고 여기 옆. 어? 이거 문 있네? 몰랐네. 시접이야 나. 어떻게 클럽 화장실이네. 아 화장실이네. 필요 없어. 남의 집 화장실 쓰기 싫어. 베란다 없어요 아저씨? 여기 왠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저씨 베란다 있네. 넘어가는 다유가 있겠지. 206호실 말고 여기 없어? 못 넘어가? 뭐라고 쓰이는 거? 베란다 문. 난 타고 넘어가. 다시 여기로 올 줄이야. 또 오다니. 아까도 왔었는데. 여기서 뭐 찾았잖아. 야구 모자랑 장갑이랑. 자세히 안 보긴 했어 사실. 근데 빨리 나와가지고 옆으로 넘어가서 다시 보자 이래놓고. 어 빠졌어. 다시 보자 이래놓고 안 본 것 같아요. 자세히 안 본 내 잘못이지 뭐 누굴 탓하겠어. 진짜 온 게 어디야. 계속 나무에 찔려가면서. 다행히 좋았으니까. 뭐 없나? 살펴봐. 축구공 말고. 어 빼보지. 뭐 없어? 아니 왜 온 거야 그치? 어. 아니 도대체 왜 온 거야. 화장실도 안 열려. 나가. 없어. 없어. 뭐라도 없으면 나가야지. 왜 넘어온 거야 도대체? 축구 공부로? 3층? 어 뚫려있네. 아 근데 여기 안 열렸지. 4층? 못 올라가. 5층? 갑자기 또 뚫린 거 같지? 분명 없었던 거 같은데 이게. 어 열렸다. 내가 여기 안 봤나 보구나 자세히. 아파트를. 로프 타고 내려가나? 아닌가? 왔던 건가? 아 처음 온 데 같은데. 어? 사람 있다.
여긴 내가 좋아하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소파야. 끝? 뭐야? 설명 중이야. 뭐야? 안 해줘도 되는데 이런 거안 알려줘도 알아요. 저긴 다 아파트 구조가 이상하게 돼 있어. 저긴 또왜다 열려 있지? 서랍 같은 게. 문 잠긴가 봐. 와, 현실적이야. 실감나. 근데 여기 주민들은 대피를 안 해. 여기 더 아파트 되게 위험한 곳인데. 하긴 잘 것도 없고. 생각해보면 갈 데도 없으니까. 애초에 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 안에 있는 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실. 밖에 있는 게 나아. 근데 먹을 게 없긴 하, 사실. 집이 나을 수도 있겠다. 죽어도. 모르겠다. 일단은, 가자. 나갔으면 나갔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넘어갈 수 있게 돼 있네. 뭐라고 써 있는 거야? D동 502호로 갈수 있을 것 같은 베란다. 여기는 깨져 있고. 그만, 너 아까 여기서 왔잖아. 다시 건너가. 여기도 건널 수 있게 돼 있네. 조심히 가. 답답해, 걷는 거. 올라가. 여기도 다 깨져 있네. 자세히 볼 거야. 저 남자는 저기 끝인가? 저 여자인가? 어, 뭐야, 코알라야? 아, 사람이야. 이제 지키면 안될것 같이 생겼는데. 아저씨 성스럽게 생겼는데. 편견. 뭐, 뭐냐, 너는. 함부로 남의 집에, 거기에 베란다에서 돌아오다니. 구질투인가? 나도 덮고 싶군. 옥상에 갈 거라면 이 방에 현관 밖에 관리용 사다리가 있을 거야. 근데 아까 100몇 호라고 하지 않았어요? 500 1호실인데? 뭐야, 그치? 밧줄이 없는 모양이네. 나 걷었는데? 밧줄? 아니, 아이템 얻었는데? 조합해야 되나? 이거 안 알려주는 거 악랄한데. 시저씨 덥어? 헬멧도 없고? 진짜 씨. 106호 맞잖아. 아니 근데 106호가 안 열린다니까요, 이 아저씨들아. 정말 닫혀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겨. 황당한데? 아저씨가 베란다에서 들어온 거 용서해주는 거 없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사전 얘기하니까. 뭐 구조청이면 봐줄만하지. 자기도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일단 다시 내려가. 아 괜히 씨 뭐가지고 최고생만. 여기서 다시 온 거죠? 이쪽에서 여기서 일로 넘어온 거지? 아닌가? 어 아니네. 올려다본다. 옥상 가. 옥상으로 일단. 1층이 없으니까 옥상으로. 와, 파란 하늘 봐라. 죽인다. 파란 하늘 꿈이 들이 푸른 덕에 아기 영수 여럿이 부르뜨고 놀아요. 여기는 나중에 오는 것 같아. 아주 챙겼어. 시처럼 밝은 얼굴로. 시처럼 밝은 얼굴이 대체 뭔데? 시처럼? 실 없이 웃는다고 이런 거 있죠? 현관. 아까 거기에 이거고. 내려가. 어? 여기 넘어갈 수 있네. 어? 이 계단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녀의 놀자 호우. 목소리가 안 들리게 됐다. 뭔데? 작은 낙서? 뭐야, 왜 갑자기 라이프 깎였어? 아, 먹을 거안 먹어서. 저 귀신 같은 애 때문에 그걸 깎인 건가? 이상한 애한테 말 걸어가지고. 걔 이제 온 도시락 먹어. 아까 그 편의점에서 막 사갈걸 많이야. 돈도 말았는데 젠장 씨. 낙서는 뭔데 그리고. 왜못 내려가 또. 저기서 난간으로 또 가야 되는 거야? 아 진짜 가지가지 않네. 들어가. 이 아파트 1층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내려가는데 1층을. 그래서 그게 뭔데 씻더가. 어떻게 내려가는데 도대체. 아저씨 어떻게 내려가는데요. 아저씨, 아 진짜 똑같은 말만 하는 거 있지. 계열 많아. 난 나가.
라이프 깎인 거 계열받네. 귀신 본 거야? 뭐야? 낙선대 쟤 뭔데? 언어. 진짜 열받아. 또 가야 돼, 그럼. 건너. 씨. 이럴 줄 알았어. 아, 진짜 열받아. 자동 돌려가 되나? 안 되면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 화가 날, 저장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화가 날것 같아요. 배고파. 다행히 여기 많네. 건너편. 자동 저장 해주는 거좀 개념 있다 그래도. 또 떨어져서 안 됐으면 큰일 날 뻔. 근데 이거 이동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네. 그냥 안에 아래 좀 궁금해서 살짝 비껴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막 달렸더니 큰일 나고 떨어져. 깝치다가 떨어질 뻔했는데. 떨어지는 거 같은데 이랬는데 진짜 떨어져.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깝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건 떨어져. 깝쳐서 사실 힘들어가지고 귀찮은 것도 있지만, 저는 지쳐가지고 사실 귀찮은 것보다. 애 부탁 떨어주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쳐가지고 막 싸돌아다니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려나? 그리고 어차피 죽는 거 뻔한데, 이제 떨어져도 느낌을 느끼고 싶었어. 뭔가 말이 이상한데. 그냥 좀 빨리 달리고 싶었어, 사실. 답답해가지고, 귀찮아.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 네? 이제 됐어. 내 인생 나름대로 행복했으니까. 포기하셨네. 여기 뭐 내가 안 뒤져봤는데. 뭐 있나? 좀 뒤져봐야 되나? 라이트 같은 거 있을, 역시.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야구 유니폼. 오예. 야구 장갑에 야구 모자에 야구 유니폼까지 세트. 오예. 여기 왜못 들어가? 남매지 안방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주인공이 나름 개념 있다, 이건가? 옷 입어, 일단. 야구 유니폼. 예. 뭔가 진짜 안 어울리는데 어울리는 듯한 느낌? 청소부업체 같은데? 문 열려? 화장실이지, 또. 아닌가? 맞나? 샤워도 못하고. 욕실 거울. 머리 스타일 꺼져. 헤어잼 안 가봐도 좋긴 한데. 지금 사면 필요 없어. 누가 1층에 어떻게 내려가는지 좀 알려주라, 얘들아. 아픔. 근데 어떻게 내려가는데 이 10도가 진짜 화면 진짜 뭔데 갑자기 저녁 됐는데 어두운데 내려가죠. 그 밑에서 아까 낙서 있던데 소녀가 잡아당긴 건가? 귀신이? 그래서 색채력이 다른 건가요 GP가? 모르겠네. 뭐라고 써있는 거야? 스몰데이는 106곳이야. 아, 저 아저씨한테 말 걸어야 들어갈 수 있구나. 하, 진짜 엄청 헤맸네, 진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뭔데 또. 찾는 거야? 그 아저씨 죽었는지 사람들이 모르나 봐. 불쌍해. 물건만 찾으러 나오면 되는데. 아저씨 갖고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죽었어. 잠겨 숨을 댔어. 그래서 1층에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씨, 얘는데. 잠수했어, 똑같은 방법으로. 뭔가 허무한데. 에어컨. 누르고 싶다. 띠띠리리. 백팩 가져, 내가. 인성질해. 가져, 내가. 필요 없어? 하긴 엄청 큰거 갖고 있는데, 아직. 그 돌멩이 뭐야. 바닥에는 없나? 뭐 있다. 이건가? 찾았다. 시트, 이불 쪽에. 나가, 이제. 필요 없어. 아, 시점이 진짜 한대 치고 싶은 시점이야. 어떻게 나가, 이거? 욕 나오는데? 됐다. 여기로 들어왔죠? 맞나? 나 기치야. 뒤에 뭐 있는데. 공포 시점 같아, 뭐야, 이게. 여기 아닌 것 같고. 일로 나왔으니까. 여기 맞나? 화장실 쪽인데? 아, 귀찮은 것들도. 맞네. 다행히 찾았다. 졸로 갈까다 일로 왔는데. 다행이다. 나의 계단층은 뭔데? 드디어. 이제 옥상 올라가면 되겠다. 가까워져.
들어가서 진짜 힘들었어. 아이템 조합부터 하고. 이거 기능 안 알려주는 거 진짜 뭔데. 몰랐으면 이거 하지도 못했잖아. 아니요, 유용한 조합이란 거 알아서 하라. 이런 거 튜토리얼도 안 줘 이 게임은. 나 힘들었어. 여기 아니고 비켜요 아줌마. 이거 뭐야 밖에 소리 무섭게. 괜히 다시 일로 넘어가. 또 지진이야? 지친다. 난 지금 도에 깔려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 진짜 흔들려가지고 어이가 없네. 이거 억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건가? 흔들릴 때 수그리고 있어야 되나? 조심히 간다고 설정 그 선택해야 되나? 일단 가봐. 몰라. 혹시 모르니까 조심히 간다 선택해보자. 또 하기 싫어. 또 이거 로딩하는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면. 아 지친다 지쳐. 가자. 뭐야 왜 안 가져? 왜 안 가져? 어 됐다. 선택지가 없어져. 신중히 간다 해. 뭐 이제 지진 나거든요? 그래서 조심히 가. 아이씨. 못 가네. 똑같이도 안 되는 거고 못 가는 거야. 선택지 바꿨는데. 그러면 좀 기다렸다 가야 되나 보다. 그쵸? 일로 가는 게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일로 가는 게. 화장실 갔다 올게요. 참았거든요. 힘들어. 혼자 못 참겠어. 화장실 갔다 왔죠? 미안해 애기. 아 무리서 올라가. 가서 약간 삐쭉이 돼 있네. 이게 복선이었네. 여기서 지진 나니까 이렇게 엎드리고 있어. 엎드리고 있어. 그리고 좀 잠잠해지면 가. 그게 맞는 것 같아. 이제 가? 가. 한번 쿵할 때 가면 안 되나 봐. 뭐 100% 떨어지니까. 하, 진짜 씨. 함정 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진짜 열받는데. 개열받는다 이 게임. 사실 제작자의 속이 궁금하다. 하긴 스토리도 막장인데. 이제 또 넘어가야 돼. 여기 그냥 가. 신중히 갈 필요 없어. 또 지진 나겠지? 뻔하지? 아닌가? 아니야? 두 번은 안 하는 건가? 그래 우연이었다 치자. 또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게임상 스토리 진행하기 힘들게 하려고 하는 악질 느낌이니까 한 번밖에 안 놓나 보다. 자연현상이 계속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한 번 살짝 일어나면 요진이면 강진이라 완전 강진 아니면. 이게 진짜 대지진이다. 여진 수준이 아니야. 내 그때 아줌마 했대. 뭐야 괜히 왔네 씨. 아 지금 여기 나가야 되는구나. 그 아줌마랑 아저씨 쓰러졌을 때 인가? 여진 어쩌고 했을 때 제가 여진은 아니야 이 정도면 지진 대지진이야 이랬잖아요. 맞네. 옥상으로 간다고 알려주고 자기 안 따라와? 따라올 줄 알았어. 구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 잘 어울려 야구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난간? 뭐 어쩌라는 거지? 옥상이 올라왔는데 여기? 아이템 같이 사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올라오려면 옥상으로. 어 여기 있다. 내려 맞죠? 간다. 대노? 어 언제 따라왔어요? 아저씨 순간이 동력자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텔레포트했어. 애니시바. 이야 열렸다. 이야 또 이제 지긋지긋한 보트. 뭐라고 써있다고? 타서 앞길을 서두르자. 빨리 가자고. 오케이. 아 배고프니까 지친다. 이 게임 캐릭터가 지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친다. 또 지긋지긋한 보트 여행. 어? 단순의 보트까지 돌아간다. 이런 서비스는 또 해주네. 귀찮게 계단 많이 안 내려가도 되게 해줘. 어? 보트야? 아니네. 확대되어 있구나. 뭔가 있네. 뭔 시점이요? 이게 대체. 확대되어 있어. 몸이 가까이가 있어가지고. 주인공이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여기 바로 옆에 해주네. 그래도 다행이야. 원래 안 들어가게 해주네. 다행이다. 개고생. 아이씨 이럴 줄 알았지. 이 게임이 그렇지 뭐. 바로 그냥 된다 아저씨. 스몰덴 단지가 추가됐습니다. 에피소드 북쪽에 도착. 쓰러졌어. 땅을 오랜만에 밟았다 써있는 게 스포일러. 게임에서 아예 스포일러 해주는데 갑자기. 아 힘들어. 서있었더니 지친다.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서있었더니 힘들어. 그 앉아있었거든요 소파에. 근데 슬슬 힘들다. 잠깐만 누워야지. 게임하면서 불편해갖고 앉아있었더니. 와 오랜만에 땅이다 드디어. 지옥같은 물에서 벗어났어. 처음 했을 때 땅에 있을 때 싫었거든요. 물에 있을 때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그냥 재밌어가지고. 근데 괜히 좋아했어. 후회해. 너무 힘들었어. 내 집에 침투되고 말았어.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거냐? 아니야. 없어도 지진은 일어날 수 있어. 지진이든 바다든 다 싫어. 나도 싫어. 너무 지쳤어. 세상에. 이 캐릭터 쉬게 해줘야겠다. 너무 힘들어 보인다.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우리 전화 안 해줬는데. 아, 밖에 있다 그랬나? 전화가? 쉬어. 떠나.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 떠, 그리고. 요즘 착한 것 같아. 무좀싸안 줘. 나 목욕했겠네. 남자들이. 이제 틀린 것지도 몰라. 주민들 떠나갈 테니까. 작업자들. 여진 아니라니까. 이 정도면 대지진이라니까. 자꾸 여진이래. 설마 다음에 이렇게 큰 여진이 또올 줄은. 큰이라고 하긴 했네. 그에게 이제 짐을 꺼냈으면 좋았을걸. 어제. 얘뭐 하세요, 여러분? 싫어, 싫단 말이야. 뭐라고? 쿠가 아니면 싫다고. 쿠가 뭔데? 내 잘못 본 줄. GM이야, 이름이? GM이. 은연이가 엄마요. 아빠 말 들어야지. 아, 여기야? 새 인형 사준다고? 여관으로 들어가자고. 말 걸어봐. 동쪽으로 가면 돼. 알려주네. 튜토리얼처럼. 근데 어차피 갈라 그랬어, 어차피. 선로이? 진짜 지치게 한다. 이 나이에 심하게 고생을 하게 되다니. 할아버지세요? 애기세요? 할아버지인 것 같아, 등급 봐서. 내 집이 절망에 빠진 젊은이. 하이. 도로가 막혀 차로 못 지나가? 아, 지진 때문에 다 막혔네. 에이, 선로도 엉망이야. 여기가 선로야? 일로 가자고. 어, 뭐 있다. 밑에, 아싸. 눈썰미 좋군. 아침반. 뭐라고? 짱카? 킹카? 뭐라고 쓰이는 거야? 망가, 카, 에, 캣, 루의 주인공? 망가, 카케류의 나침반. 뭔데 이게? 아까 그 지하철역에 막 만화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카케로가 뭔데? 카땡땡 무라서 했는데 여기도 카케로가 제대로 써줬어.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 동쪽으로 가랬다가 선로로 가랬다가 못 쪼내는 거야. 동쪽에 선로가 있다고? 나 알고서 알려준 거야 아까? 몰라. 아이씨, 진짜 힘들어. 반대로 가, 그럼. 뭐라고요? 이 마을을 뭐라고? 아이, 그 말고. 이 마음을 어디다 풀면 좋을지. 분노. 길거리 내앉았어? 월급날까지 돈이 전혀 없대. 슬퍼. 굶어 죽는 거지, 이거. 여기 올라가? 어? 여진이 일어나면 무너질 거야. 올라가. 경계가 심한 젊은이? 올라가. 이 정도 못 올라가? 하, 진짜. 전철 입구에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지? 여기 못 가? 못 가네. 헤이, 아저씨. 뭐 하세요? 학생인가? 가방 너무 조그만한 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미니백인데.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뭐 어쩌라는 거지? 이거 올라가? 맵 보자 맵. 이럴 때는 맵을 봐야 돼, 모를 때는.